10월 3일 한 커뮤니티에 벤츠남들이 불러놓고 대리기사 냄새 난다고 돈 안 줌이라는 내용의 글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에게 냄새 난다고 대리비를 못 준다고 한다고 하며 이 장면을 한 시민이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린 것인데요. 이어 대리기사는 냄새 난다고 하니 자기 옷냄새 맡는 장면이 너무 짠했다고 합니다. 이어 차주는 대리회사에 전화해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도 대리기사 하냐고 따지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며 대리기사님은 계속 사과하고 회사에 전화하면 배차가 안 되는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냄새 나는 거 인정하게 해서 돈도 안 주고 결국 지켜보던 분이 계좌로 대리기사분 대리비를 챙겨주었다고 하며 저 벤츠 차주가 꼭 대리기사분에게 대리비와 제대로 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벤츠 차주와 대리기사의 대화 내용 한번 보시죠. 아니 저 사람 기분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 사람은 내 뭘 왜 이만큼 손절이 된대요.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살라살라 인사하마. 기다려. 에이 진짜 미안하지만 내 저한테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죄송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전화하면은 짠짠 상담 있어 뭐 있어? 아니 그러면 당신이 다 되지. 여보세요? 아, 열심히 알고 방금 집 왔는데요. 아니, 뭐, 요즘 뭐, 아니, 뭐, 이 노숙장 비싼 사람을 내려는 해요. 네? 내가 지금 뭐 만납니까, 지금? 복장이 아니고 지금 차를 한 곳에서 냄새 맡고 있어, 지금. 너무 지금 차 씨가 냄새 차 빛나고 있어, 가라요, 지금. 아니, 요즘 내가 막 한참 넘을 때 하면 막 그렇다 치다. 차가 없는 거 진짜 쉬운 이상 매너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매너 있는 있는지. 아니 강남대 오나봐요. 필요 없고 이 카드 깨짜리 마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집에 오기 왔는데 내가 보면서 쉬면 내 모습으로 봤어요 지금. 뭔데 진짜 가수 말라네 진짜 이제. 아니 진짜 내가 하고 이런 일 전화도 있어요 이런 거 같고. 아니 진짜 내가 뭐 데리러도 뭐 내가 얼마나 많이 보이지만 내 남자 한 놈인데 에? 사인이야? 에? 이거 아니잖아. 너 변호사가 없긴데. 아니 이거 분한테 뭘 전화하는 사람한테 있잖아. 운전하면 전화하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있어 보세요. 에? 아니 죄송한 게 알고 있다 아닙니까? 서로 사람 기분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래요? 저 의미로 오는 거 웬만한 거예요. 아 그럼 언제 그거 말해? 그럼 뭐 아니 그거 보고 살아요 그러면. 와 진짜 있다마 그치 나 세상에 이런 시험 언제 되면 되겠지만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씻어도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빨래 등을 잘못해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대리기사 중에는 노숙기사라고 밖에서 노숙하면서 대리 뛰는 기사들이 있는데 진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출발 전 냄새가 느껴졌으면 대리기사에게 얘기해 다른 기사를 기다리던지 집에 와서 주차까지 다 하고 그때 냄새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러 대리비 주기 싫어하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저렇게 벌어서 벤츠를 구매한 것인지 참 열심히 절약하네요.